말레이시아에서 여객기가 도로로 추락해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추락 전 비상 상황을 알리는 교신이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사고 당시 영상에는 비행기가 수직으로 곤두박질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최현희 기자입니다. 비행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떨어지더니 고속도로로 그대로 곤두박질칩니다. 건너편 도로까지 파편이 떨어져 나가고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이 도로를 집어삼킵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외곽 도시에서 공항에 착륙하려던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승객 6명과 승무원 2명 등 탑승자 전원이 숨졌고 여객기를 피하지 못한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 2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객기는 관제탑으로부터 착륙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연락이 끊긴 채 고속도로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 상황을 알리는 교신도 없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탑승자 목록에 파항주 의회 의원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엔진 고장이나 과적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